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막판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그리고 남욱, 자, 이 대장동의 핵심 멤버들이 지금 이재명을 겨냥해서 마구 입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동규만 하더라도 기자들과 만나서 이 상황의 지금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잘못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모르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 이재명의 잘못을 모두 다 책임을 주고 가는 그런 태도 있지만, 그러나 유동규는 자 그거 지나고 보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 이재명이 지시하거나 또 이재명이 설계한 부분들이 연이어 지금 폭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줄줄이 백현동에다가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에다가 그리고 재판 거래 또는 자,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지금 쌍방울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건이 줄줄이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안에서 벌써 이재명의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바로 김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자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공개로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에 대한 뭐 비판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이렇게 물러가라 하고 목소리가 없었는데, 오늘 이 김혜영 전 의원이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을 기점으로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의 이재명 사퇴론이 더욱더 무게가 실리고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불법 대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고, 자, 이재명은 자신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 부원장이 체포되는데 결정적 진술을 한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그냥 다 밝히고 잘못된 것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추가 폭로를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자 그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동규와 마찬가지로 이 김문기에 대해서 자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 유동규가 결정적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물처럼 유동규, 남욱, 그리고 정민웅, 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이재민과 관련된 폭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웅이 구속된 것도 결정적으로 유동규의 폭로에다가, 그리고 남욱 측에서 자, 이 8억 4,700만 원을 전달한 과정에 일일이 장소, 날짜, 누구에게 어떻게 줬다는까지 메모를 해서 그래서 검찰에 넘겼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본 이 법원에서 자, 이 말하자면 김용에 대해서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김혜영 전 의원이 자 역사의 무대에서 자 그만하면 되었다, 좀 내려가 주시라, 내려와 주시라 하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부터 그리고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쭉 직진 행진을 해왔는데 이제 물러가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설훈 의원이 이재명과의 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의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이재명은 언젠가는 구속될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핵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났다, 면담을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속될 수 있다라고 하고 나중에 이재명이 이낙연을 이기고 당 후보가 되자 이렇게 화합하고 뭐 이런다고 이제 미봉해놨는데, 그런데 또다시 설훈 의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는 또 입을 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설훈의 발언에 이어서 지금 김혜영 전 의원의 발언은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그렇게 설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난 20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가 됐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것은 있다, 그러니 우리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까 대표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밖에 없다,
당의 중요 부분인데 검찰이나 여당에서 공격이 온다면 우리가 안 막는다는 자세겠냐? 당연히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이재명에 대해서는 자, 리스크가 현실화됐으니까 사퇴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표 출마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응천 의원도 지금 그런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자, 이렇게 이재명에 관해서 말하자면은 대선 후보에 떨어지고 그리고 당 대표에 나오기 직전에 현대중공업 방산주를 2억 원어치 넘게 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정신 혼자서 정신 차려 가지고 이게 주식을 살 정신이 있었느냐. 자, 이걸 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과연 이재명은 철저하게 자기 이해,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공적인 뭐 대의나 이런 걸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식의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하자면 개딸들이 일제히 이 그 전재수 의원을 공격하자 그리고 안민석도 더불어서 이 전재수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깔치가 스스로 다른 깔치의 꼬리를 뜯어먹고 한다고 하면서 이 깔치 정치인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깔치 정치인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조응천은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런 비판을 하는 안민석이야말로 왕깔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이어지면서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자 비판의 말을 비난으로 대응한다면 누가 비판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면서 민주당이 식물 정당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건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줄여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하나둘씩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좀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이 개딸들이 나서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문자 폭탄을 터뜨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는데 지금 김혜영 전 의원이 자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 바로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쏜 겁니다. 자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지금 다른 의원들 침묵하고 있는 또 당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자 오늘 이 촛불 집회도 사실상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가 잘못이 있다가 아니라 그저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하라. 아니 김건희 여사가 뭐 논문 조작이나 주가 조작이나 논문 표절이나 주가 조작 이것도 주가 조작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탈탈 털어봤는데 기소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주가 조작 행동을 듣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공세를 펴고 있고 자 이 논문 이 말하자면 표절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있던 일들이고 그렇다고 그것 또한 실질적으로 논문이 표절됐는지 여부가 있다면 최악의 경우 그 논문을 취소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이 촛불 집회를 열 상황이 전혀 아닌데 촛불 집회를 연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이재명을 지키고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가시화되니까 이 검찰에 겁박을 줘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대해서 사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지금 이재명 보고 오히려 이재명이 물러가야 된다. 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라 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은 감옥에 가야 된다 하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자 이 김혜영 전 의원의 이 발언이 기폭제가 돼서 앞으로 더 많은 내부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 뭐 광화문 광장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그 규모는 언제든지 무슨 이슈를 갖고 하든지 간에 뭐 10만 명 20만 명은 항상 모을 수 있는 집단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나 건강한 내부에서 목소리가 자 이재명은 물러가야 된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확한 민심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이재명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에 이어서 지금 김혜영 전 의원의 이 짧은 글에 아주 멘붕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